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미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오성 황금양에서 입양해온 삐약이가 이렇게 부쩍 자란 듯해서 조심스럽게 배춧잎을 뜯어서 줘보니 와우, 너무나 잘 먹네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삐약이가 어느새 이렇게 많이 자라서 배춧잎을 먹고 있네요. 엄마하고 언니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배춧잎을 집어서 먹여주니 엄마 것도 한 입, 언니 것도 한 입 번갈아 가면서 잘도 먹네요. 삐약이가 새 식구로 들어오니 2층 거실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이렇게 먹이를 쪼아먹는 것부터 행동 하나하나까지 모두 신기하기만 합니다. 배춧잎 먹방 헤드뱅잉 해주세요. 아기 사료만 먹다가 이렇게 신선한 배추잎을 주니 엄청 맛있나 봐요. 정신없이 아주 잘도 먹네요. 이왕 영상을 찍는 김에 제가 삐약의 드롱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삐약! 일로 와봐 삐약아. 삐약 그만 먹고 싶어서 봐. 얘 너무 빨라졌어. 많았어 지금. 삐약아. 아니! 야, 잠기 한 번만 해줘! 야, 밥 먹고 있는데. 잠기 한 번만. 뭐 하는 거야? 쥐삐약이 때문에 층마다 공기 정화기도 돌려야 하고, 또 오전과 오후에는 한 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도 시켜줘야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똥을 쌀 때마다 물티슈를 들고 다니면서 치워줘야 하기 때문에 물거리는 훨씬 많아졌지만 그래도 웃음과 행복이 넘쳐난답니다. 2층에서만 돌아다니면서 똥을 싸면 좋겠는데 3층과 4층까지 계단을 자꾸 오르내리면서 똥을 싸대서 계단 입구를 막아보기도 했는데 쥐삐약이가 작은 동물 인형을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하길래 혹시나 하고 계단에 살짝 올려놨더니 세상에나 생각보다 엄청 무서워하나 봐요. 오늘은 하루 종일 계단을 한 번도 안 올라갔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네요. 처음에 만들어준 박스 집이 작아서 다시 큰 박스로 쥐삐약이 집을 만들어주고 나서 이렇게 사료와 물, 모래를 넣어줬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모래에서 뒹굴면서 놀이를 하고 또 사료를 먹으러 드나들면서도 신기하게도 집안에서는 똥을 싸지 않네요. 깔끔한 쥐삐약이가 기특하기만 합니다. 손녀딸 잠옷을 쥐삐약이 이불로 양보했는데요. 저녁 7시쯤 되면 재워달라고 언니 곁을 맴돌면서 삐약삐약거려서 이렇게 푹신한 옷에 감싸서 안아주면 레드썬 하고 주문을 외운 것처럼 금방 잠이 드는데요. 잠이 든 쥐삐약이를 집에 살짝 내려놓고 불을 꺼주면 아침 7시까지 깨지도 않고 삐약삐약 소리도 내지 않고 아주 잘 잔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세요. 감사합니다.